2022년 2월 13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시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마음을 주실 때 대부분 당혹스러워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이고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일을 하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시겠다고 하자 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변명을 했을 정도로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시나요?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학위도 있어야 하고 물질도 좀 모아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런 우리를 강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시고 가지 않으면 마음이 불타 어쩔 수 없이 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시나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으로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주님께서 지극히 부족한 사람을 쓰시고 더불어 큰 자도 겸손하게 주님과 교회를 섬긴 아름다운 한국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있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 한국의 금산교회를 섬기는 조덕삼 집사님과 이자익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조덕삼 집사님은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양반 집안 주인이었고 이자익 집사님은 그 집의 머슴이었습니다. 조 집사님은 자신의 집에서 부지런히 마부로 일하며 틈틈이 어깨 너머로 열심히 한글과 한자 공부를 하는 이자익 머슴의 아주 성실함을 눈여겨봤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것은 미국 남장로교의 루이스 보이드 테이트 선교사님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미국 선교사님의 이 복음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이 두 분은 모악산 기슭 그 김제 마을에서 1905년 10월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함께 받았습니다. 이 두 집사님은 합심하여 1908년에 금산교회를 세우고 함께 열심히 섬겼습니다. 소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한 머슴 이자익 집사님과 주인 조덕삼 집사님은 그야말로 한날 한시에 세례받고 함께 성만찬식 예식에 참여하고 교회 창립 멤버가 되어 함께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 두 분은 함께 교회 집사님으로 임명되었고 교회를 건축하고 난 그 다음해인 1909년에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큰 부자이자 양반인 이 조 집사님이 당연히 먼저 장로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마을의 지지였던 조독삼 집사님을 제치고 그의 머슴인 이자익 집사님이 장로님으로 추천된 것입니다. 아직은 신분을 철저히 따지던 시대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조독삼 집사님의 머슴이자 마부인 이자익 집사님 역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날 것은 뻔했습니다. 그때 조독삼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고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분이십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교인들은 조독삼 집사님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장로가 된 머슴 이자익 집사님에게 큰 격려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부흥의 역사를 이뤄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문벌이나 학벌과 같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 역시 주님께서 성도로 부르실 때 세상에 학벌이 있든지 없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안목을 자랑하는 조건이나 기준으로 뽑지 않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신의 자랑거리를 삼는 그러한 모든 자신의 자랑거리를 십자가 뒤에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지식과 권세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보다 훨씬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수님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평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져가는 자기의 성공과 업적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만 나의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질 온갖 것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좋고 영원한 것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소원했습니다. 모든 세상 자랑거리인 학문과 외적인 조건이 누구보다도 출중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매이는 모든 자랑거리들은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영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영원 깊이 고백하는 주의 자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예수님을 바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 되신다는 진리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될 때 교회는 세상과 달라지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자랑은 십자가 뒤에 다 묻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을 자랑하라. 예수님 믿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자랑이 되는 이유는 어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혼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주의 자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보다 더 많고 풍성한 하늘의 보화가 있고 가장 좋은 곳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전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에 합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상이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변변치 못한 도구를 사용하셨는데 사사기 3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사의 무기에 비교할 수 없이 지극히 작고 부족한 삼갈의 소를 모는 목축용 막대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주의 백성을 위협하는 블레셋 군사 6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상에서 칼이나 활을 쏘는 힘 있는 장비를 든든하게 갖춘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도로가의 바늘,
라합의 밧줄과 같은 것은 세상이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시시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시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게 여기는 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 영적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한 왕자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온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며 양이나 모는 한갓 초라한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기에 좋은 유능한 왕자였던 모세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무 힘과 능력이 없던 처가살이 목동인 모세를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그가 의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느 일생에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리더자로 세우시고 왕 앞에서 지팡이에 표적을 보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을 포함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며 홍해를 가르셔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두 돌판에 친히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장 부족하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을 때 친히 그를 사용하시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목축용 지팡이가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시나요? 나는 주님 쓰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해. 내세울 학벌도 없고 하는 일도 변변치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러나 숲은 나무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잡초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힘과 부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약 3% 정도이고 대부분의 97%가 보통 또는 잡초와 같은 사람들이랍니다.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부가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푸념을 합니다. 아유, 왜 잡초가 생겨서 우리 앞마당을 이렇게 더럽히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며 잡초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잡초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없으면 흙이 갈라지고 바람이 불 때에 먼지가 일어나고 비가 올 때에 끌려나가게 되므로 나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볼 때에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시나요? 예,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할 때 더욱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세상적 지혜와 자랑이 헛되다는 것과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쓰신다는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준은 학식이나 재능, 물질 등 세상의 힘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여 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구원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만을 내세우고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시나요? 우리의 가진 것을 헛되이 자랑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을 향하여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함으로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거장으로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시나요? 오늘 주신 이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헛되이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을 향하여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함으로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거장이 되어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끝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쓰시나요? 쓰임받음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